안녕하세요. 토끼네 화분, 토끼의 마음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만나니 또 반갑습니다. 내일은 석가탄신일 휴일이죠. 저도 내일은 오전에는 절에를 갔다 와야 합니다. 저도 불자거든요. 그래서 오늘 밤에 저녁에 영상이 올라가는 거는 밤에 주문하시는 언니아분들은 제가 다 응대를 해드리고 주문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늦게 보시고 내일 아침에 주문하시는 언니아분들은 제가 바로바로 응대를 못해드릴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제가 다 순서대로 다 주문을 받아서 응대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늦는다 해서 어디 가지 마시고 기다리셔요. 그럼 제가 다 해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토끼네 화분 이렇게 통신 판매업과 사업자 번호 다 있습니다. 믿고 주문하시고요. 자, 오늘도 예쁜 화분 많이 많이 올려드릴 겁니다. 저 앞에 꼬맹이들은 뭐냐? 진짜 제가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갑니다. 자, 첫 번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아이들은 미니어처예요. 미니어처. 조그만 아이들 미니어처인데 이렇게 화분 옆에 놓으면 되게 예쁠 듯해서 제가 이렇게 또 가지고 왔습니다. 네 개씩 이렇게 들은 거예요. 네 개씩 이렇게 들었는데 제가 또 인물도 보여드리고 또 사이즈도 보여드리고 하려고 이렇게 꺼내 놓은 겁니다. 자, 한번 사이즈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모자 쓴 요 아이는 아주 작은, 제일 그 중에 제일 작습니다. 요거는 뭐 자루 잴 것도 없어요. 3.5 나옵니다. 요 몸뚱아리는 요 몸은 2.5, 아주 작은 아이입니다. 요렇게 하나 둘 셋 네 개 4개가 이렇게 발랑발랑 자빠지네. 요렇게 들어있습니다. 요렇게 4개 들어있습니다. 요렇게 4개 10,000원이에요. 자, 요렇게 4개 10,000원입니다. 자, 요거는 모자 쓴 뭐냐, 이게 뭐라고 볼 수도 없네. 요 어쨌든 모자 쓰고 책 보는 요 곰이네. 곰돌입니다. 요렇게 보시면 곰돌이에요. 요 곰돌이 4개입니다. 10,000원. 그 다음에 여기, 아우 얘네들이 난리 났어. 왜 이렇게 넘어진다냐. 자, 여기 그 다음에 있습니다. 자, 여기, 아우 너무 귀엽다, 그쵸? 자, 여기 I love you 써 있습니다. I love you 써 있는데 이 아이들은 어떻게 들어있냐, 아이들은 이렇게, 아이들도 이렇게 4개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4개. 자, 이 아이도 키 재볼 것도 없습니다. 작아요. 자, 이 아이도 4개에 10,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주 귀요미, 그 중에서 가장 큽니다. 자, 이 아이 있죠? 이 아이도 4개 10,000원. 자, 이 아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이 아이도 4개 10,000원.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이쁜 아이들 갖다가 화분에 DP해 놓는 거죠. 다 미니어처입니다. 자,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 이렇게밖에 없어요. 자, 발빠르게 가져가십시오. 4개 10,000원 수입입니다. 자, 다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아이는 캔디분인데요. 캔디분인데 원형으로 돼서 미니입니다. 미니. 상당히 귀엽습니다. 근데 포토 하나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이즈. 자, 사이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이즈는 겉에서 겉 8.5 나옵니다. 자, 높이는 10 나오네요. 높이는 10. 자,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 그냥 포토 하나는 충분히 심을 수 있는 그 사이즈니까 아주 귀엽고 예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스티커 번호 다 붙여놨습니다. 41번, 42번, 43번, 44번, 바로 올라가서 45번, 46번, 47번까지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요 아이는 개당 가격도 착해요. 12,000원. 개당 12,000원짜리입니다. 몇 개 없으니까 이런 거는 빨리 소진됩니다. 그러니까 있을 때 한번 가져가 보십시오. 자,
자, 다음입니다. 자, 요번은 어제는 요 화분에 장미였죠. 장미였는데 오늘 거는 해바라기. 해바라기 같은 집 겁니다. 자, 이렇게 이쪽도 해바라기.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는 겉에서 거10 나옵니다. 높이는 16 나오죠? 16. 자, 이렇게 있습니다. 이 아이도 어제처럼 개당 25,000원. 25,000원, 두 개에 5만원입니다. 상당히 예쁘죠? 색상도 아주, 아주 그냥 고상하니 예뻐요. 아주 점잖합니다. 자, 요것도 요거 딱두개 남아 있습니다. 있을 때 한번 해보십시오. 자, 다음 보여드리겠습니다. 요번 아이는 창신기 굉장히 좋은, 이렇게 수채화처럼 이렇게 그림, 붓으로 터치를 이렇게 해놔서 상당히 멋집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는 굉장히 좋아요. 15 나옵니다. 15.5 나옵니다. 높이는 13 나오죠? 13 나옵니다. 이렇게. 다리도 이렇게. 굉장히 멋지죠? 상당히 멋집니다. 앞뒤가 없어요. 아무 데나 놓으면 그게 앞입니다. 자, 앞뒤가 없어요. 색상은 조금씩은 다 달라요. 이렇게. 자, 앞뒤가 없는 전화번호가 아니고 앞뒤가 없는 그런 화분 아무 데나 놓고 싶은 대로 놓으시면 되겠어요. 자, 이 아이는 개당 16,000원짜리입니다. 16,000원짜리인데 제가 4개 묶어서 6만원 드립니다. 4개 묶어서 6만원 드릴 테니까 몇개 없습니다. 세 분이 가져가시면 없어요. 자, 이거 창신기 참 좋습니다. 가격 정말로 착합니다. 자, 이거 있을 때 얼른 가져가십시오. 이런 거는 정말이지 만나기 힘듭니다. 다음입니다. 요번 아이는 그 큐빅나무. 제가 큐빅나무라고 붙였어요. 큐빅나무. 굉장히 예쁘죠? 블록고. 블루나무, 하얀 나무. 자, 이거는 노랑나무. 자, 빨간나무. 자, 굉장히 예쁩니다. 언니들 상당히 좋아하시네요. 자, 사이즈는 8.5 나오죠? 자, 높이는 11 나옵니다. 자, 이렇게 색깔별로 이렇게 딱 갖다 놓으면 참 예쁠 듯 합니다. 이 아이는 개당 12,000원. 개당 12,000원. 정말 이거 하나하나 이렇게 붙여서 큐빅 받고 하려면 손이 참말로 많이 갑니다.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가격에. 자, 이 아이도 있을 때 한번 해보십시오. 색깔별로 놓으니까 참 예쁘죠? 자, 12,000원입니다. 자, 다음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제 이 화분이 난리 났어. 이거 신기가 상당히 좋은가 봐요. 이 화분이 올라오자마자 그냥 다 좋아하셨는데, 자,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발빠르게 또 준비를 했습니다. 자, 사이즈는 20 나와요. 20 나오는데, 높이도 15 나오니까 상당히 좋죠. 한 언니분이 전화 왔어요. 얘야, 그거 일본에 5개 다 놔다오 하더라고. 언니야, 없다. 이거 그냥 오래된 철화 여기다 분갈이 하려고 하는데 너무 좋다고 딱 찾는 화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자, 요거 이렇게 또 있습니다. 상당히 예뻐요. 요게 35번. 예쁘죠? 예쁩니다. 꽃잎은 보라 색깔이에요. 뒤에는 이렇게 색상 다르고. 자, 요거는 35번. 그다음에 36번. 36번은 블루 색깔이에요. 저도 블루 색깔 상당히 좋아하는데 참 예뻐요. 고급집니다. 요거 36번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포인트를 줬네요. 위에다가 이렇게. 그냥 입체적인 게 아니고 여기 딱 붙여서 포인트 줬습니다. 36번. 자, 하고 그다음에 37번. 자, 37번도 예쁩니다. 이렇게 37번 뒤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 37번 이렇게 있죠. 그다음에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38번도 있어요. 38번도 뺑 돌아가 보시면 여기에다 위에다가 포인트를 줬어요. 이 아이도 이렇게 보시면 그렇죠. 코사지가 아니고 위에다가 포인트를 준 거. 이 아이는 색깔이 무슨 색깔 해야 될지 혼합되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 아이 38번. 그 다음에 39번.
자, 39번도 이렇게 멋집니다. 상당히, 오 마이 갓. 야, 39번도 너무 멋지죠? 이렇게 멋집니다. 이 아이도 코사지가 아니고 위에다가 이렇게 멋을 준 거. 자, 이렇게 있습니다. 이 아이 39번. 아주 멋집니다. 그 다음에 40번. 자, 40번도 이렇게 예뻐요. 40번. 이렇게 예쁩니다. 자, 40번은 뒤에는 민자입니다. 뒤에는 민자. 이렇게.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40번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아이는 모두 다 개당 47,000원짜리죠. 47,000원짜리입니다. 몇 개냐? 6개 있습니다. 6개 있으니까 이것도 발 빠르게 가져가셔야 돼요. 조금만, 저기 되면 없어요. 자, 없으니까 이거 굉장히 좋은가 봐요. 그러니까 이것도 해보십시오. 자, 다음 보여드리겠습니다. 뚱땡이 뚱보 아줌마, 뚱보 아저씨. 뚱뚱한, 뚱뚱하고 아주 귀여운 이런 아이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상당히 귀여워요. 뚱뚱해서 뚱땡이라고 하죠. 일명 뚱땡, 뚱땡입니다. 자, 여기는 몸통은 얼마나 뚱뚱한지, 8.5, 8 나옵니다. 어우, 상당하죠? 자, 높이는, 키는 11밖에 안 돼요. 11. 자, 뭐 6번. 자꾸만 머리를 만지게 되네. 자, 이렇게 6번. 귀엽죠? 그리고 7번. 7번입니다. 자, 그리고 8번. 귀엽죠? 상당히 귀엽습니다. 뒷짐지고 있는 모습. 야, 그리고 9번. 어머나. 어머나 하나 봐요. 깜짝 놀란 표정. 그리고 10번. 10번. 이렇게. 쑥스러운가 봐요. 그리고 11번. 자, 11번. 이렇게. 귀엽죠? 눈웃음 살짝 치는 그런 모습. 12번. 12번. 요핀좀 보세요. 핀. 자, 너무 귀엽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아주 귀엽습니다. 자,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소품, 소품입니다. 상당히 귀여운 소품이니까 요거 있을 때 한번 해보십시오. 너무너무 귀엽고 뚱뚱하니 실제로 보면 더 귀엽답니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요번 아이는 파리야 절리 가거라. 요번 아이는 상당히 멋진 화분이죠. 상당히 멋진 화분입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는 이 아이가 살짝 높네요. 높으면 조금 지름이 작겠죠. 10 나오죠? 이 아이는 살짝 낮아서 11 나옵니다. 이 아이는 원통으로 올라왔어요. 9.5 나옵니다. 자, 높이는 11 나오죠? 10 나옵니다. 이 아이도 11 나와요. 가격은 모두 같아요. 4만 원. 너무너무 멋진 분. 여기. 표정 보십시오. 표정. 다 아시죠? 이 화분은. 자, 여기. 너무너무 예쁜 거.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요거 세개 남아있어요. 세개 있으니까 요거 한번 있을 때 한번 해보십시오. 너무너무 멋진 분입니다. 개당 4만원짜리입니다. 자, 다음 보여드리겠습니다. 요번 아이는 풍경분이죠. 풍경분. 굉장히 멋진 풍경분입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사이즈. 요거는 모양이 살짝 달라요. 이렇게. 요거는 모양이 여기가 이렇게 살짝 오므린 그런 느낌입니다. 굉장히 독특해요. 자, 사이즈는 11 나옵니다. 높이는 12 나와요. 자, 요거는 여기를 살짝 깎아서 내경으로 재워 드릴게요. 9.5 나옵니다. 높이는 13 나와요. 자, 요거는 살짝 직사 살짝 타원이라 여기는 8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있습니다. 이 아이는 개당 7만원씩 드려요. 7만원짜리입니다. 자, 보십시오. 상당히 멋지죠? 여기도. 이렇게 세트 놓으셔도 이쁠 듯 합니다. 자, 하나 갑니다. 자, 하나 옆에 누군가가 있습니다. 아우, 안 심심해.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그쵸? 자, 이렇게 있습니다. 개당 7만원짜리입니다. 자, 다음 보여드리겠습니다. 요번은 풍경분이죠. 풍경분.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자, 이렇게 예쁘죠? 자, 사이즈는, 겉에서 겉은 11.5 나오죠?
높이는 11. 11. 아주 좋아요. 황당해. 이렇게 예쁩니다. 자, 요것도. 이렇게 예쁩니다. 그리고 요거 가운데. 자, 이렇게 했죠.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네 개 있습니다. 네 개에 10만원 갑니다. 자, 이렇게 네 개 묶었어요. 필요하신 언니분 이제 없습니다. 요거 필요하신 언니분 가져가시면 되겠죠? 자, 네 개 10만원 드립니다. 자, 다음 보실게요. 다음은 요것도 풍경분인데요. 요게 쓰리다 보니까 이렇게 틀어져요. 이 사각은 특히 그래서 사각이 비싸고 사각이 힘든 이유가 이렇게 틀어져서 불량이라기보다 살짝 뭐 틀어졌으니까 좀 그렇죠. 저도 정 가격 주고 팔기는 좀 그래서 이 아이가 대당 25,000원짜리니까 두 개 해서 4만원 드립니다. 4만원. 필요하신 언니분 가져가십시오. 나는 틀어져서 싫어. 그럼 패스. 그냥 뭐 이 정도 틀어지면 어때? 10만원은 안 보이는데 뭐 어때? 그러신 언니분은 얼른 가져가십시오. 정말 괜찮아요. 요것만 틀어졌을 뿐이지 뭐 다른 거는 이상이 없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틀어져서 개당 2만원씩 해서 두 개 4만원 드릴게요. 자, 요거는 기회입니다. 10만원은 안 보입니다. 자, 요거 가져가십시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요 아이는 오리지널 수제죠. 오리지널 수제압은. 자, 이렇게. 하나하나 그림을 그려서 조각을 해서 채색을 해서 정말 손이 많이 간 그런 아이입니다. 자, 이거보다 이렇게 좀 이런 꽃이 없고 이런 꽃이 없고 그냥 이런 것만 그냥 간단하게 그리기 간단한 그거는 이거 이 화분보다 또 더 저렴해요. 똑같은 가격은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아주 그냥 포인트가 이렇게 있죠. 굉장히 화려하죠. 그래서 이 아이가 같은 사이즈라도 만 원 정도가 더 비쌉니다. 자, 그 값어치는 다 합니다. 자, 이렇게. 뒤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는 내경으로 재어 드릴게요. 내경은 9cm 나옵니다. 자, 높이는 10 나와요. 그리고 여기도 요 가운데가 조금 작은 듯하죠? 8.5 나오네요. 키는 같아요. 키는 같습니다. 자, 이것도 내경은 8cm 나옵니다. 키는 같아요. 이 아이들은 다 개당 4만원짜리 4만원짜리입니다. 아,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그 처자들 있잖아요. 처자들은 키는 조금씩 다 다를 수 있고 머리 모양도 다 달라요. 그거는 제가 영상에 다 나와 있다 해서 다 그게 똑같은 게 아니고 뭐 20-30개가 있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다 그 똑같다고 제일 잘못은 있나? 그게 다 달라요. 어쨌든 처음부터 제가 인형 머리는 다 다르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처자들이 단발머리 두고 긴 머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키 차이는 또 있고요. 자, 제가 그거를 다 못 보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왔는데 그걸 제가 다 볼 수가 없어서 그냥 색깔만 보고 보내드린 겁니다. 자, 요거는 개당 4만원짜리입니다. 말이 다른 데로 샜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요번 아이는 엊그저께 난리 났어 한 그 화분. 자, 요거는 무광이죠. 무광인데 되게 고급진 아이, 고풍스러운 아이, 그런 아이, 앤티크한 아이 그렇습니다. 자, 사이즈는 13 나와요. 13 나오고 높이도 13 나오는데 아래가 살짝 좁아진 절구 모양처럼 생긴 그런. 자, 14번은 이렇게 국화 같아요. 그리고 14번, 15번은 요게 이제 목단 이렇게 있습니다. 두 아이는 무광입니다. 여기 두 아이는 유광입니다. 요거는 입구가 많이 크네요. 14.5. 높이는 12. 자, 그리고 요거는 더 높고 입구가 살짝 더 작아요. 13.5. 자, 높이는 13. 이렇습니다. 자, 요게 16번. 유광입니다. 16번. 자, 17번. 유광입니다. 상당히 예뻐요. 상당히 예쁩니다. 이렇게 17번. 자, 제가 유광은 유광끼리, 무광은 무광끼리, 이렇게 놨습니다. 요 아이는 딱 4개 남아있어요. 개당 18,000원. 너무 괜찮죠? 개당 18,000원씩 4개 남아있으니까,
이렇게 갈라지 말고 요거대로 요거대로 가져가시면 좋겠어요. 유강은 유강, 무강은 무강. 제 욕심. 그러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니에요. 좋은 거 하시면 되겠죠. 자, 요 아이 개당 18,000원짜리 4개 남아있습니다. 못하신 언니아분 얼른 가져가십시오. 정말 예쁩니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요번 아이는 도엔도 9,000원짜리죠. 도엔도 9,000원짜리 칼라, 이렇게 6가지 칼라 있습니다. 자, 사이즈는 10 나와요. 10 나옵니다. 높이는 8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상당히 예뻐요, 칼라. 사각입니다. 자, 색상은 이렇게 빨간 색깔, 그린 색깔, 하늘 색깔, 흰 색깔, 그리고 노란 색깔, 블루 색깔 이렇게 있습니다. 6가지 컬러가 있습니다. 이것도 포토 하나 충분히 신고도 남습니다. 그만큼 넓은 사이즈입니다. 이것도 몇 개 남지 않았어요. 야, 요거 개당 9,000원씩이니까 포토 하나씩 가져다가 딱딱 올려 보십시오. 자, 예쁩니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요번 아이는 예은분 쭈물럭. 예은분 쭈물럭 15,000원짜리입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는 4경이로 재겠습니다. 9 나옵니다. 9. 높이는 10? 10 살짝 안 되게 나오겠네요. 9.5.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아이는 예은분 쭈물럭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살짝 뭐 풀어졌는데 요거는 그냥 분량이 아닌 걸로 갑니다. 자, 이것도 색상이 이렇게 예뻐요. 이렇게 예쁜 색상이 있으니까 뭐 좋으신 색상 골라 가셔도 되겠어요. 그렇지만 요거 색상을 가지런히 다 모두 다 섞어서 놓으시면 더 예쁘답니다. 예은분 주물럭 개당 15,000원짜리입니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요번 아이가 마지막 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영상은 제가 7개씩 묶었어요. 자, 마지막 영상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영상은 요거 제가 6개씩 묶었어요. 6개씩 묶었는데 7개 묶었구나. 6개 묶으면 언니들도 택배 나갈 것 같아서 제가 7개씩 묶었습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는 10 나옵니다. 10 나오고요. 이번에 사이즈가 좀 좋게 나왔더라고요. 높이도 10 나옵니다.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이렇게 아주 예뻐요. 이번에는 원형입니다. 이 아이는 개당 8,000원씩이에요. 개당 8,000원짜리입니다. 그래서 6개, 7개에 56,000원. 7개에 56,000원입니다. 자, 여기. 자,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아주 예쁩니다. 굉장히 사이즈가 좋게 나와갖고 얻는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자, 감도 달려있고. 자, 이렇게. 꽃도 있고 노란 꽃도 있고 빨간 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여기는 이렇게. 자, 요게 첫 번째 거고 요거 그 다음에 두 번째 겁니다. 두 번째 것도 꽃이 이렇게 예뻐요. 사이즈는 같아서 사이즈는 안 잽니다. 그 다음에 리본도 있고 여기는 또 상당히 귀여운 상당히 귀엽죠. 너무 귀여워. 자, 요거 이렇게 있고 여기도 빨간 거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거고 세 번째 거 이렇게 파란 꽃 있죠. 요거 보시죠. 꽃이 너무 예쁩니다. 사이즈 좋아졌죠. 꽃 커졌죠. 굉장히 예뻐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세트를 제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만들었으니 요거 만들어 놨으니까 좋으신 거 가져가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꽃은 바꿀 수 없습니다. 제가 다 예쁘게 엮어 놨어요. 그러니까 좋으신 거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은 부처님 오신 날 불자님들 절에 잘 다녀오시고 그리고 내일 또 모레 내일 또 만나는구나. 말이 이제 승승생승하네요. 자, 그러면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